뭐를 할까요? 양예진 씨께서 동해 오빠랑 전화 연결해 주세요. 요게 지금 근데 제가 한 번도 얘기 안 해봐서 해볼까요, 한번?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는데. 그리고 얘가 방송이란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지만 해보겠습니다. 어딨지? 최근 통화 목록에 없네. 최근에 통화 안 했나? 자, 잠시만요. 여기 있습니다. 동해? 여보세요? 뭔 소리야? 여보세요? 아야, 여보세요? 시끄러운데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뭐 하고 있어? 여보세요? 뭐 하고 있어? 아니, 뭐 하고 있냐고. 아니, 뭐 하고 있냐고. 너 어딘데? 여기는 슈키라! 뭘 끝나? 지금 11시 50분인데. 지금 우리 슈키라 지금 방송 중인데, 팬분들께서 동해 씨 전화 연결해달라고 해서, 전화 연결했어. 이거 방송이에요, 지금. 어어어. 어어어. 근데 나 아까 오면서 그 라디오 들었어요. 들었어요, 아까? 네, 그 약간 문제 맞히는 거 하시던데. 맞아요, 맞아요. 네, 그리고 뭐 라이브 하던데. 예, 맞습니다.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일단 좀 인사를 해주시죠. 아, 인사를 해달라. 인사하라고요. 노래하지 말고. 너 지금 카니발 타고 가고 있는데 나한테 장난치는 거지? 뭐라고? 카니발 타고 가고 있는데 나한테 장난치는 거지? 아, 뭐, 무슨 소리야. 지금 방송 중이에요, 동해 씨. 아이, 뻥치지 마. 아니, 그런 뻥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. 거짓말이라고 해주셔야 되고. 지금 방송 중이고요. 11시 50분. 지금 생방송 중이고. 너 마사지 받으러 가려고 나한테 아니요. 그러는 거지? 자, 동해 씨. 지금 정말 방송 중입니다. 옆에 누가 없어요? 없어요. 지금 저 혼자 하고 있는데 팬분들이 정말로 연결을 아, 원해서 진짜? 그래요. 빨리 인사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슈퍼주니어 동해입니다. 슈퍼주니어 와요.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? 아, 지금 노래 작업하고 있어요. 어떤 노래요? 아, 저 슈퍼주니어 거는 이번에 또 너무 감사하게 또 셔츠란 노래를 썼잖아요. 그렇죠, 근데 셔츠. 네, 또 스키라에서 또 그거 해야 되나요? 그거 앨범 얘기 해야 되나 해도 되나요? 뭐 하려면 하세요. 아, 은혁이랑 지금 앨범 그거 준비하고 있어서 그거 노래 만들고 있어요. 잠깐만요, 동희 씨. 뭘 그렇게 자꾸 그냥 말해요. 너 나랑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, 앨범. 아, 그래서 그 노래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? 맞아요. 지금 어쨌든 동해 씨랑 제가 앨범을 또 이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 동해 씨가 곡을 쓰고 있는 것 같네요. 네네, 지금. 네. 어떻게 슈키라 이번 주에 한번 올 생각 없어요? 아, 근데 아까 여기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, 제 사정을. 네네. 아까 너한테도 얘기했잖아요. 요즘 심적으로 좀 힘들다고. 아, 뭐 갑자기 또 심적으로 힘들어요. 아, 요즘 조금 모르겠어요. 지금 스트레스가 있나 봐요. 스트레스 받았어요? 근데 좀 파이팅 해볼게요. 파이팅 해서 좀 생각나면 슈키라로 바로 연락 줘요. 알겠죠? 네, 안 그래도 이번 주에 려욱 씨가 없는 동안에 멤버들이 하잖아요. 네. 안 그래도 오늘 은혁 씨한 데서 제가 가려고 했었는데, 그러니까요. 오늘 좀 제가 좀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아서 좀 힘들어서, 네. 예, 네, 좀 그렇네요. 오케이. 그러면 동해 씨가 스트레스 풀릴 만한 노래, 듣고 싶은 노래 하나 신청해 주면은 이따 틀어 드릴게요. 이번에 슈퍼쇼에서 한그 동해 1 더하기 1은 그거 나오나요? 음원이 안 나왔잖아요. 그 그 지금 무슨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. MP3 지금 없어요? 아, 저한테 있는데 그걸 여기서 틀수 없으니까. 자, 시끄럽고 제대로 하나 네. 신청하세요. 아, 그렇다면 네. 저는 그 노래를 하겠습니다. 아니, 무슨 소리예요? 뭘 해요? 신청해 주세요. 팝송도 되나요? 네, 팝송 가능해요. 아, 그러면 저는
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 하나 틀어주세요. 갑자기 그 노래를. 네, 아, 알겠습니다. 그거는 그럼, 요즘에 많이 듣고 있어요. 알겠어요. 그럼 그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슈키라 계속 네, 들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우리 키스 가족분들께 인사해 주시죠. 응, 달콤한 키스 나눕시다. 아직 안 끝났어요. 화이팅, 잘 자요. 네, 잘 가요. 네, 잘 그래요. 가. 안녕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참 정신이 없는 친구예요. 정말 제 주변에서 가장 좀 정신이 없는 친구고. 사실 이번에도 려욱 씨가 동해 씨한테 어떻게 단독 DJ 한번 해줄 생각 없냐 물어봤는데, 동해 씨는 혼자서는 못하는 걸로. 네, 여러분이 다더 잘.